저번에 얘기했던 비제도율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과정을 굉장히 맞네요. 중시하는 맞네요.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야지 진심을 느끼는 거고 미디어든 뭐 블로그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. Z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. 그런 스토리텔링이 네. 있어요, 확실히. 갓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. 갓생 들어보셨죠? 갓생. 이 시대에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. 저하고는 이제 또 거리가 먼. 저도. 저도. 네. 트렌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되게 공감되면서 죄책감 드는 부분이 막상 저희는 트렌디한 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간단히 설명하면 엄청 열심히 잘 살자 뭐 이런 거 같아요. 인생이 아니라 갓생이다. 나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은 자주 하거든요. 지켜지지 않을 뿐이지. 갓생이라는 키워드가 언급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코로나 이후로 크게 상승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. 정해진 루틴이라는 게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다 바뀌면서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쓸까 하다 보니 계획을 세워서 내 시간을 계획해서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범적으로 보이면서 갓생을 외치는 것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튀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갓생의 연관어 같은 것도 이제 보면은 아침, 새벽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방학, 특히 학생들한테 방학이 진짜 중요한 부분. 직장인들은 재택을 하게 됐었더라도 회사 일이라는 건 시간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 루틴대로 정해져 있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을 짜서 공부를 하고 하지 않으면은 게으름에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더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런 재택하고 비대면으로 확 바뀌어버렸을 때. 그래서 이게 이 갓생이라는 말이 10대 위주로 처음에 퍼졌던 걸로 보여요. 운동, 취미, 시험, 자격증, 과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빼는 게 진짜 중요해요. 안 할 것들, 내 루틴을 방해할 수 있는 중독, 단식, 탈덕, 과몰입, 비공개 계정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내 계획을 해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것인가 아니면 끊을 것인가. 뭔가 생산적이지 않은 행위들을 네. 빼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.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지양하겠다?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정도? 그래서 기록이 진짜 중요해요. 안 하면은 안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해도 되나? 이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일차, 2일차 해서 1일차 아침 기상시간부터 촘촘하게 다 정해놓고 하고요. 이거 매체 하나를 골라서 이게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기록해 나가는 거죠. 인증을 하는 셈이네요. 일종의 네. 내가 이걸 기록했고 올려서 나 이만큼 오늘도 했다.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. 그거 그럼 보여주기식 아니야? 뭐 이런 분 공감되는 포인트긴 해요. 뭘 올려 알아서 잘하면 되지. 그러게요. 한데 저는 기록이 거의 엄청 중요한 동기부여의 요소라고 봐요. 내 루틴을 보고 네.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시선을 느껴서 오히려 강박이 생기는 그런 느낌일까요? 네. 강박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. 이게 보통 갓생을 하면 나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봐주는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기록을 하는 것 자체, 가시화한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효과가 엄청 있다고 해요.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정도로는 저희는 뭐 일어날 수 없잖아요. 근데 그걸 이제 쓰고 내가 이렇게 내 눈으로 보고 다음 날 정말 일찍 일어나서 그에 대한 그 타임스탬프 인증하는 것들이 행동심리학이라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심리학적으로 내가 나를 작동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? 뭐 기록하시는 거 있으세요? 아 저도 실제로 동기부여 책 같은 거 보면은 매일매일 자신의 그걸 기록해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보통 그 점진적 향상이 길면 일주일. 제가 꾸준히 기록하는 거라고는 매일 게임 출석 체크해서 출석 이벤트 받기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. 미라클 모닝 이런 것도 이제 갓생의 일부로 보여지거든요. 미라클 모닝 아세요? 3일 해봤어요. 3일요? 응, 3일. 오래 가셨는데요? 어 그래요? 저는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닐 네. 때가 있었을 때 네. 새벽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새벽 기도 이런 네. 근데 그거는 자의가 아닌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그때는 또 이제 나름 건강하게 살 때였어가지고 그 일어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해보자 해서 책도 읽고 뭐 이랬던 적이 있기는 한데 어느 강제성이 부여되는 측면에서는 자기가 기록해서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어느 네.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할 거냐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해서 뭔가를 할 거냐 뭐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해도
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커뮤니티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썼던 관측지 중에 효율에 대한 게 있었어요. 10대 효율 관점에서 글을 썼거든요. 스터디인이나 열품타 막 이런 게 사실 이런 갓생을 사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Z세대의 필수 요소인 셈이잖아요. 네. 자기 시간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커뮤니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걸 이용한다고 생각해요. 열품타 같은 것도 누군가와 같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거기도 하죠. 10대들의 효율에는 커뮤니티성이 있지 않은가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, 그렇기 때문에 기록 이런 점이 필수적인 요소? 그냥 너 혼자 하면 안 돼?가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. 제 여동생도 열품타 쓰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. 제 여동생이 저보다 10살 어린 고등학생이거든요. 네네. 자기 열품타 인증 같은 걸 인스타그램에 올리곤 했어요. 이거를 근데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해야 돼?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올린 공부 시간 인증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동기부여가 되고 또 경쟁심도 느끼고 쟤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좀 못했네 하는 강박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좀,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슬픈? 조금 슬펐어요, 저는.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. 저 때 저런 거 있었으면 제가 공부를 더 하지 않았을까? 저게 없었기 때문에 덜할 수밖에 없었다. 근데 사실 효율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미라클 모닝 같은 경우는 CEO들의 루틴, 이 아침 시간을 확보하는 거 이런 말들이 좀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는지 많이들 요즘 하고 있어요. 근데 저도 실제로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해서 한창 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러 가면서 타임스탬프로 항상 기록 남기고 어디 올리진 않았어요. 아마 안 올려서 실패한 걸 수도. 이 미라클 모닝의 시작 같은 것이 침대를 정리하라가 있어요. 물한 컵 마시기라. 침대를 정리함으로써 거기 다시 안 들어가겠다 라는 심리도 이제 깔아놓고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취, 매일 작은 성취를 단계별로 연쇄적으로 일으켜야 하루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. 제가 나머진 다 사라졌거든요. 이불 개는 건 약간 강박처럼 남아있어서 아침에 이불은 꼭 개고 들어가고 그게 이제 집 다시 갔을 때 그 기분 좋은 게 있긴 해요. 깔끔한 근데 뭐 책상 이런 데 보면은 하나는 만신창이긴 한데 하나는 남아있어요. 근데 저는 그 3일 했었다 했잖아요. 3일째 그만둔 이유가 3일째 제가 이불 안 깼나 막 그랬어요.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. 그거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작은 거 하나 못했는데 네, 그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에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게 싫어서 관뒀거든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다양한 면이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처음에 할 때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생각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해서 이런 방법론도 정확하게 공식처럼 존재하거든요. 근데 좋다. 갓생의 방법론까지 알 수 있는 세상. 기록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블로그에 기록하는 거는 뭐 일반적이고요. 아이패드 이런 데다가 다꾸라고 하죠. 다이어리 꾸미기. 거기다가도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그림 일기처럼 매일매일 기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는 좀 약간 신기한 게 전 학교 다닐 때도 필기도 잘 안 했거든요. 기록하는 거 자체가 너무 그럼 다 그냥 이렇게 쏙 외우는 거예요, 보면? 그냥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기, 뭐 물 마시기, 그리고 뭐 차리기 뭐 이렇게 있으면은 포인트만 하는 거죠. 이불은 안 개고 물만 마시자 뭐 이렇게 약간 유도 있게 가는 좀 스타일이었어서 그런지 기록을 하는 거 자체가 되게 노동처럼 느껴져요. 맞아요. 엄청 노동처럼 느껴지는데 해놓으면은 내 몸이 이제 따라간다는 그 속성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. 힘들죠. 근데 나중엔 이게 반복이 되면 힘듦이 점점 줄어드는 디지털 환경이 기록을 좀 더 쉽게 만든 것도 있는 거 같아요. 애플워치 차면 자동으로 기록되잖아요. 러닝 뭐 20분 했어, 체크 막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기록이 되니까 좀 더 기록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지고 더 편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다만 제가 조금 약간 제 여동생이 아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약간 일상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때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정말 초인적이어서 잘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15시간 공부해서 그거를 매일 인증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거 짜치기 아니야? 약간 이런 생각이 사진 같은 거 소셜상에서 많이 있으니까 한창 이제 분석할 때 봤었는데 보통은 이제 6시, 7시 정도가 많았던 것 같고 조금 빠르신 분들은 5시, 뭐 4시 반 뭐 여기까지도 본 것 같아요. 근데 아주 가끔 2시 반, 새벽 2시 반 미라클 모닝 인증 같은 거 있어요. 그러면은 안 주무셨는데 뭐 쉽게 성취하셨네? 뭐 이런 그러네. 생각 들기도 하고 각자의 루틴이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솔직하게 기록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어떤 좋은 점이고 진짜 갓생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0대 커뮤니티를 옛날에 가치 키워드를 본 적이 있어요. 10대, 20대 30대,
20대, 40대 다 다르게 나오는데 오늘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은 10대가 진심이라는 키워드가 1등으로 나와요. 이건 좀 독보적으로 10대만 말하는 키워드인데 기록 어렵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런 부분도 이분들은 진심으로 플로깅의 진심, 일기의 진심, 불체의 진심 뭐 이런 것처럼 열심히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보여져요. 그리고 10대 자체가 그러니까 기록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 자체가 진심의 증거가 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. 또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부분도 있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. 왜냐면은 아 알고 보니 이거의 진심이었네 이런 내용도 되게 많았거든요. 메타인지네요. 네, 네. 그렇죠. 몇 년 전에 막 보면은 야 열심히 살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거 메시지도 많았고 욜로 그런 사회적 기조도 있었고 열심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Z세대 10대들한테는 이제 엄청나게 긍정적인 내 자존감을 맞아. 살려주는 키워드로 저희 세대한테 열정이라는 거는 되게 그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. 그 열정 페이가 한때 네. 되게 이슈여가지고 알바하고 그럴 때 열정 같은 소리 하네 막 이런 느낌이 맞아. 좀 있는데 네, 세대가 바뀌면서 이 단어에 대한 함의도 네, 바뀐 것으로 보여져요. Z세대 같은 경우 한 번의 결과를 잘 내는 것보다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성취해가는 역량이 훨씬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되는 거죠. 그러게 이게 어떤 진정성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내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했다는 게 어쩌다 운 좋게 얻어 걸린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이미지를 혹은 이런 삶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네.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작년 저희 이제 트렌드 노트 보면은 저희 소장님이 갓생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젊은 세대가 열심히 사는 삶을 자랑거리로 삼은 것은 아마도 지금 세대가 처음일 것이다. 유행이 된 게 처음인 것 같아요, 진짜. 네. 기부 같은 것도 옛날에는 너 그냥 혼자 하지 뭘 그거 올리냐 했는데 맞아. 요즘은 사실 기조가 좀 바뀌어서 기부하면 마음껏 올려라, 마음껏 자랑해라. 맞아.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시대의 감성이 아닌가. Z세대가 오히려 과정을 더 중시하고 밀레니얼이 결과 중심적인 네. 부분이 있다라는 분석을 했었잖아요. 네. 저번에 얘기했던 B세대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과정을 굉장히 맞네요. 중시하는 맞네요.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야지 진심을 느끼는 거고 미디어든 뭐 블로그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. Z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. 그럼 스토리텔링이 네. 있어요, 확실히.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을 정확하고 제일 공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디지털 네, 속성이고 그래서 저기 이제 다시 소장님이 여기 적어주신 부분이 또 되게 좋은데요. 기승전, Z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솔직합니다. 진정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이고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신의 행보를 꾸준히 열심히 재미있는 스토리로 풀어내야 한다는 점 네,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에요. 단순히 내가 비건이야. 비건 음식을 올려서 비건이 아니라 비건이즘 일기가 해시태그로 돼야 되고 특색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지 더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. 진정성은 묵묵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.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꾸준히 기록해야 한다. 그리고 기록하는 왼손의 모습조차 기록되어야 한다. 이게 진짜 이 갓생, 미라클 모닝, 루틴,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관통하는 그러네요. 전부 관통하는 내용이 아닌가.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의 과정을 다 기록하면서 자랑거리로 충분히 삼을 수 있고 뭔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네.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과정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저희는 못하지만 저는 근데 갑자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듭니다. 아 나도 앞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 브이로그를 찍어서 어디다 저장해서 올리고 네 올려주세요. 다들 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아시지 않을까. 아 그러네요. 어떻게 보면 나 놀지 않고 계속 일했어의 증거네요. 구간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장님 말씀이면은 바로 행하시는 아 진짜 진짜 엄청난데요. 아 네 그렇죠. 중성 네 갓생을 다시 이제 보면서 트렌드 노트를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역시 좀 울림이 있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공감되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결과로만 나를 보여주려고 했던 또 그런 것 부분이 반성돼서 아 미라클 모닝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진짜 근데 책을 보니까 정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좋네요. 제가 사실 안 읽어봤는데 왜 안 읽으셨어요? 진짜 좀 별론데요? 아 이게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미라클 네. 모닝 챌린지 꼭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때까지 네. 안 읽어야 되잖아요. 그때 열심히 읽어야 되니까 그때 읽으려고 아껴둔 게 아니 사인까지 해서 주셨는데 바로 읽어야죠. 아 네. 네. 그래도 다른 곳에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녀서 이제 이 네. 책을 많이 읽으시면은 석화님의 주머니도 좀 채워지고 하는 맞아요, 게 저는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은 열심히 했습니다.